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인 NHN이 김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지역 인재 500명을 새로 고용하는 연구개발센터도 함께 지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경남 산업계에 피해가 큽니다. 업체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올해는 농촌 일손 부족이 더 심각합니다. 각계에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주시가 하늘을 나는 수레인 비거를 주제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비거에 대한 역사적 사실 논란이 관광 자원화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인 NHN이 김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지역 인재 500명을 새로 고용하는 연구개발센터도 함께 건립할 계획이어서 지역의 IT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인 NHN과 김해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NHN은 5천억 원을 투자해 김해시 부원동 1원 6만 6천여 제곱미터 땅에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와 연구개발 센터를 짓고 스마트홈 시범단지도 조성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와 네트워크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24시간 통합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김해에 들어설 데이터 센터는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NHN 데이터 센터보다 4배 이상 큽니다. 특히 연구개발센터는 500여 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게 되는데 모두 지역 인재를 고용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의 IT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여러 가지 인재들보다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거점을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데이터 센터 유치로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구축은 물론 제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 산업들을 이런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테고 특히 우리 시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스마트 시티 또 스마트 팩토리 공장 스마트화 이런 등이 앞당겨질 것이다. 데이터 센터와 연구개발 센터를 중심으로 IT 기업의 창업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향후 IT 관련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경남이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남 산업계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업종과 규모를 떠나 상당수의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는 밸브 생산업체입니다. 한 해 매출 100억 규모로 예년 이맘때 같으면 미국을 오가며 수주 활동에 바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뚝 끊겼습니다. 수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줄어 재고는 쌓이고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프로젝트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저도 출장도 못 가고 고객들도 저희 공장에 출장을 못 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비즈니스가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다. 경남 경제를 따받치고 있는 수출은 올 1분기까지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4월에는 전년 대비 10.2%나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조선 기자재 등 가뜩이나 제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경남의 주력 업종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규모를 불문하고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인원이 지난 4월에만 17,300여 명, 전년보다 46%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데다 정부의 코로나 대책도 민간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고용유지 지원 기간의 확대나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등 정부 출연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통해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정부의 특례 보증과 저리의 경영 안정자금 지원책이 있지만 시중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조건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하동의 쌍계사가 주민들이 경작하던 한 차밭의 차나무를 모두 캐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밭주인인 쌍계사 측은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차나무를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군 화계면 정금리의 한 차밭. 굴착기가 차나무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3천여 제곱미터의 차밭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뿌리째 뽑혀 수북이 쌓인 차나무는 15년에서 20년가량 키운 나무들입니다. 차나무를 캐낸 밭주인은 쌍계사. 조만간 티백용 녹차 수확을 하려던 재배 농민은 황당해합니다. 정말 13년 동안 녹차나무 어린 걸 키우는 과정을 참 고생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하겠습니까? 그러나 내끼 없으니까. 참. 하동 정금리는 제6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하동녹차의 중심지입니다. 녹차 재배 농민과 하동군이 자밭을 보존하자며 차나무 제거를 만류한 이유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좀 뭐 황폐화가 되었지만은 다른 작물을 이렇게 대체를 하겠지만은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자밭이라도 좀 잘 보존이 되고 이렇게 앞으로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쌍계사 측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라 선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신도들과 나누는 생산불교를 시작하기 위해 차나무를 캐내고 일반 밭으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차 10여지의 소유자이기도 한 쌍계사 측은 필요한 차밭을 빼고는 모두 일반 밭으로 만들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더위가 계절을 성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창녕과 산청, 합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 서늘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약간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거창, 합천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높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진주 등 경남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창원 1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0도, 양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진주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1도, 합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난 뒤 휴일인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농번기 때마다 반복되는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군부대와 공무원, 기업체 등이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특정한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장병들이 바짝 마른 밭에서 마늘창을 이용해 마늘을 캐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역을 지키는 군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어른들 작업하시는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저희 낙하 일손을 돕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무거 운반도 해드리고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늘과 양파의 기계화율은 70% 정도지만 농촌의 고령화와 수확철 수요가 집중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년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저생활 수급자나 고령농가 이런 것은 실적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기계화가 진행되지 않는 한 인력 부족 현상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촌의 계절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늘 양파 주산지 9개 시군에 9억 원을 지원하고
각 시군과 농협에 일손 돕기 추진센터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 인력 지원이 끊기면서 경남에서는 올해 지난해보다 3천 명 정도 인력이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부는 최근 구축한 온라인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농가가 유상 인력보다 봉사 인력을 선호해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의 비밀병기라고 알려진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니다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진주시가 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관광 자원화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정 소식지 촉성로 3호로의 비거 관련 대목입니다. 조선의 비행기 비거는 진주의 자랑스러운 과학, 역사적인 산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해하고 보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자랑스러운 진주의 물건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진주시는 인용문에 출처를 달지 않아 빚어진 오해라며 비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거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역사적으로 고정되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실. 한마디로 비거의 역사적 사실 여부를 주장한 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비거가 등장하는 여러 문헌을 토대로 이를 스토리텔링화해 관광 자원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거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해서 관광 스토리텔링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겠고. 비거의 관광 자원화를 두고도 시의원들의 주장은 엇갈렸습니다. 진주시는 학술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과연 비구가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 등장한 자랑스러운 진주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규명부터 해주시고 비거 테마공원은 비거와 결부시키는 일은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낱 그 구전되는 전설이나 민담, 각종 소설을 자기 지역이 배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 사실 여부 판단과 관광 자원화는 별개의 문제인지 비거를 둘러싼 논란이 새롭게 전개된 가운데 진주시는 앞으로 5년간 망진산 일원에 1,270억 원을 들여 비거 테마 공원을 조성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사천읍 주민자치위원회 국군묘지 환경정비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사천 국군묘지에서 열립니다. 거창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2시 거창 남상 어울림마을에서 열립니다. 봉곡광장 조형물 설치 준공식이 오늘 오후 7시 진주 봉곡광장에서 열립니다. 창원시 2030 환경비전 선포식이 오늘 오전 10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통영 환경지속가능 발전교육 도시선언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통영 세자트라숲 광장에서 열립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의 경우 희망퇴직 이후에도 생산직 노동자 등이 강압적인 휴업에 들어갔고 STX조선 노동자들도 무급휴직 연장 통보를 받는 등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정부와 경상남도가 이들의 생존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이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탈원전 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 외 미래통합당 9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보류 취소되는 경우 국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어제 경남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감독을 벌이면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나온다며
산재와 재난 참사에 기업의 최고 책임자와 기업법인의 강력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우선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부산 경남 연맹과 전국 여성 농민회 총연합 경남 연합은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경남 농민수당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김경수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